안녕하세요, 천성우입니다. 팬분들이 직접 뽑아주셨다 해가지고 더욱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이란 것 같아요. 저를 더 열심히 하고 잘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더욱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버드요? 네. 오! 나이스. 짜자잔. 선수님 덕분에 야구 보는 게 재밌고 든든합니다. 다치지 마시고 행해야 거냐입니다. 이런 말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뿌듯합니다. 하나 둘 셋.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였어요. 밀어내면서 기술적인 타격으로 안타. 오늘도 안타 행진을 이어갑니다. 천성호. 아, 고개를 끄덕였던 박경수. 네, 잘한다 잘한다. 네. 지금 선배들이 장세영이야? 네, 집가서 하이라이트 봤는데 선배님들의 핸들이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더 신나서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동대기 때문에 이득까지 갔네. 동대기 빨리 와야 되는데. 허락이 됐잖아요. 부담, 네. 부담이 돼야 그냥 맞는 것 같아요. 부담되지도 않고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아직 모르겠어요. 첫 타석은 아직 긴장을 되는 것 같아요. 사고 타며 내야를 벗어납니다. 사반타를 뽑아냅니다. 천성호. 티는 많이 안 내지만. 우와, 아, 티를 냈네요. 네, 네, 우와, 그러네. 그리고 내야 땅볼 투수 들어가고 튕겼어요. 다섯 경기 할 때까지 저런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다들 형들이 쓰레기 줍고 다니냐고 월요일에 쓰레기 줍으러 갔냐고 계속 지금도 열심히 줍고 있습니다. 보이면 그때는 진짜 공만에 맞으면 계속 안타 돼가지고 저도 신기했어요. 그때는 바비비 그때 싫어졌어요. 3경기 4안타 게임을 오늘 펼치고 있습니다. 끌어당기면서 원더 게임! 야구 하면서 5안타도 많이 안 쳐봤는데 작년에 처음 쳐봤거든요. 5안타 성부에서 글러브 다 다른 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설마 또? 그 맞고 튕겨나와서 또? 계속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근데 저거 장갑 찢어졌었는데 그 전에 계속 안타 나가고 썼는데 또 안타 나와가지고 다음날 썼죠. 찢어진 걸로. 그리고 두 타도 못 치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타 나오던데. 이거는 팬분들이 많이 궁금해서 넣은 영상인데. 네. 굉장히 강한 타구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약간 제가 좀 욕심부리거나 느낌이 안 좋을 때 계속 혼자 말을 하면서 저 뇌를 약간 지배하는 느낌으로 혼자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볍게 치자라든가 타이밍적인 거 생각하자면 그냥 그것만 계속 혼자 제 말하면서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 근데 기도하는 그 루틴이랑 비슷하네. 그렇죠. 또 카메라 의식하는 사람 된 것 같은데 어려워요. 전성호 현재까지 4월 10경기 전경기 안타. 밀어 때립니다. 왼쪽에 안타. 11경기 연속 안타. 의식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하루에 하나씩 치자고 생각했던 게 뭐 하루에 두 개씩도 나오고 세 개씩도 나와서 할 때마다 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나오면은 또 두 개도 칠 수 있고 세 개도 칠 수 있으니까 일단 하나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1경기 동안 계속 빠른 타석에 안타가 나와가지고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작은 것도 루틴이 똑같다는데 그런 루틴이 갖고 있는지 집을 좀 깨끗이 하는 것 같아요. 이불 정리하고 밥 먹고 설거지 하고 나오고 마지막에 신발 정리까지 하고 2시 경기도? 네, 2시 경기도 아침 꼭 먹고. 룸메가 진짜 좋아하겠어. 방 깨끗하게 되니까. 룸메요? 룸메도 깨끗해? 정민이 또 칭찬해줘야지. 4구째 잘 받아 때렸고 복판에 공 때린 결과 센터 쪽 멀리 갑니다. 중견수 뒤로 코스 못 잡습니다. 걸음을 재촉합니다. 3루에 선두 타자 천성호의 3루타. 처음에 맞았을 때는 잘 맞아가지고 넘어가겠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멀리 가겠다 했는데
계속 쫓아가서 뭐 잡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도슨이 형이 넘어지셔가지고 3루까지 갈 수 있었어요. 안 넘어졌으면 2루까지 그렇게 못 가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상대에 아주 좋은 투수로 만나게 되고. 네. 자, 지금 들어올린 타구 우중간으로 갑니다. 2타구! 자, 나란히 홈으로 두 명의 주자까지 불러드립니다. 표정이 제가 올해 땅볼이 많아가지고 이 타석에는 웨어플라이 약간 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동점을 만들어야 되고 빨리. 혼자 심각하게 고민했죠. 이거 어떻게 딱 중시에 맞아가지고 다행이다 싶었죠. 사이클링 히트 20개씩 나왔어요. 아, 한 타석을 더 들어가면 연장을 가야 되니까 홈런보다는 빨리 이기는 거는. 사실은 체인지업이라는 구종만큼은 속도가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아, 그럼요. 자, 이 타구는 천성호의 또 하나의 안타. 멀티스 게임입니다. 깊숙한 곳으로 굴러갔고 천성호 2루까지, 2루까지, 3루까지, 3루까지 계속 뜁니다. 아직도 뜁니다. 3루까지 들어가는 천성호. 1위는 몰랐고 이거는 근데 원래 2루에서 멈추려고 했는데 외야수가 좀 천천히 하길래 뛰어보자고 뛰었는데 2루 반에서 한 타구 뚫려가지고 다리가 안 나가더라고요. 이거 다행히 여유 있게 살았네요. 진호 후배한테 때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진호 선배 고척에서 친 거는 저 일하는 그 후배는 진호 선배. 진호 필요하나요? 아니요. 어제 혼났어요. 영민이 형한테 혼나가지고. 밀어내면서 왼쪽에 안타! 뜨거운 1, 2번! 타격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교타자들의 어떤 타격, 교본을 보여주는 것이 뭔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교한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전성호 선수. 예. 감사하죠, 이런 말. 근데 저한테 감독님이 엄청 칭찬해 주셔가지고 더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 칭찬이 좋았어요? 이승철 선수님 칭찬 좋았어요? 감독님이 좋죠. 진짜 그런가? 약간 이런 생각,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때 더 집중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맞는 순간은 좌중간 꿀퉁과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예. 오, 지금 또 왼쪽 멀리 가요. 이 타구 또 한 번 넘어갑니다. 야, 이거 5년 만에 베이스 돌아가지고 이거. 천성호. 오늘 놀랬어요. 또 두 개째 1위요. 부모님이 일단 엄청 좋아해 주셔가지고. 근데 잘 맞았었어가지고 약간 기대했었던 것 같아 이거는. 아, 이거 넘어갈 수도 있겠다 약간 이 생각. 딱 일로 베이스 밟기 전에 코치님이 하이바이브 해주고 넘어갔구나 하고 천천히 뛰었어요. 사전 세레머니 예상했어요? 네, 예상했죠 이거. 왜냐면 다 저보고 언제 칠 거냐고 다 첫 홈런을 알고 있어가지고 할 것 같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근데 바로 100번 홈런 쳐가지고 약간 붙인 느낌. 의식한 거죠 카메라 의식. 준비했어요? 네, 저도 홈런 칠 수 있다는 약간 이런.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레머니. 네, 그럼요. 과거 열매이면 안 돼요. 약간 발전해야죠 세레머니. 준영이 형, 이날 준영이 형이 배드볼 던져줘가지고 또 치는 거 선배도 선배님이 고맙다고 형 거 배팅볼 쳤다고 쳐서 넘겼다고 안수 좀 해달라고 그랬죠. 이것도 다 적어서? 네 적어서 받았어요. 불사주라고 적혀있었어요. 동환이 형이라고 항상 저를 불사주라고 불러요. 네, 예쁜 미소로 웃을까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뛰어보니까 이렇게 베이스를 천천히 돌 일이 솔직히 홈런 말고는 없으니까 다들 좋아해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백호가 저랑 1, 2번 칠 때마다 같이 안타 치거나 제가 뭐 2루타 치고 백호가 땅볼 쳐가지고 뭐 3루 간다거나 이러면 오늘 1, 2번 다 왔다 하면 백호가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이날 처음으로 둘이 홈런 쳐가지고 오늘이 진짜 1, 2번 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두타자를 3구 3진으로 처리한 이후에 내야 백핸드 잡았어! 1루 쏴보는데! 1루에서 아웃입니다! 자, 지금 천성호 선수의 수비 법 정확하게 건져 올립니다. 이 백핸드 캐치는 무게중심이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송구가 짧... 네, 민수 형이 이거 안 탄 줄 알았나 봐요. 상수 형도 저쪽으로 가 있어서
근데 저도 이쪽으로 와 있어가지고. 근데 투수 입장에서는 투수 옆으로 지나가면 거의 안타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거 상철이 형이 잘 잡아줘가지고. 계속 반복되느냐, 여기서 추가 득점을 만드느냐예요. 당깁니다. 1루수 막아놓고 1루포 싸움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전성호의 놀라운 수비. 전성호 선수의 바이프레이. 와, 인사가 절로 나오죠. 네. 이게 원래 보통 투수들이 잡으면 저렇게까지 안 하는데 성현이가 너무 90도로 해가지고 저도 같이 인사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해줬던 것 같아요. 성현이 근데 항상 올라와서 수비 해주면 항상 감사하다고 하고. 청명이도 동현이는 아니에요. 동현이는 확실히 아니에요. 네, 이거 꼭 넣어주세요. 동현이는 아니에요. 자, 오른쪽 1, 2가 밀었습니다. 2루수 넘어지면서 전성호! 그리고 이닝을 끝냈던 것 역시 이 선수의 호흡이었죠. 네, 상체력도 잘 잡아줘요. 타자가 찬영인데 느린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앉아서 안 던지면 1루에서 살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직접만 돌았는데 이런 선수 던졌어도 아웃됐을 것 같아요. 상철이 형도 저거 자기가 잘못 받았다고 저한테 하긴 했는데 제가 좀 잘못 던진 것 같아요. 근데 상무에서도 안 나갔었던 건 아니었어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광진 3루 나갔는데 또 좀 약간 어색하더라고. 시야가 달라지니까. 3사의 베스트 수비요? 청명이 던졌을 때 비 오는 날 그 뒤로 가면서 플라이 잡았던 수비. 근데 비도 왔었고 민혁이 형도 그때 엄청 뒤에 있었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거 못 잡았으면 역전이었나? 동점이었던 것 같았던 것 같은데. 없어요? 저희 머릿속에 있어요. 아, 그래요? 질문을 네. 제가 보여드리는데 100초 안에 대답을 다 해주시면 네. 맛있는 음식 쿠폰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실패하면은 네, 봤어요. 아, 보자. 시작. 남아서였어요. 도전해야죠. 아, 이거 너무 섣불리 하는 것 같은데. 뭐, 또 이것도 팬들이 원하는 거. 지금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상형, 키 작고, 약간 귀여운 스타일의 여성분을 좀 좋아합니다. 쉽진 않아요. 올라갔어요? 10%? 장점? 동생이라 편해요. 하루에 3안타치. 5안타치나? 네, 받고 싶습니다. 아, 사투리 안 쓰는데. 저 많이 고쳤는데, 나오나요? 아, 정선배님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시고 선배님 하던 걸 보면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어가지고 5, 4 잠시만 이거 100초가 안 돼, 100초가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게 절대 대답을 할 수 없는 걸 준비해왔네. 100초는 한강 얼어붙은 한강뒤로 아.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질문은 좀 천천히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네. 100초 하자. 100초 아니죠. 아, 솔직히 100초 아니죠. 네, 괜찮다고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혼자 계속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아, 유니폼은 안 되지 않을까요? 그게 있으니까. 그게 또 팀 그게 있어요. 안 되지 않을까? 전 된다면은 하고 싶긴 해요. 이거는 집밥. 본인이 이거 잘생긴 걸 인정하는. 그건 아니고. 좀 힘들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옆에서 하도 놀려가지고. 친구도 놀리고, 그 하이파이브 하면은 팬분들이 막
뭐 타운을 갔다 막 이런 팻말을 들고 하이바이브 하면 형들이 짜자잔. 다 저를 쳐다보고 놀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눈물에 올렸는데 정재 선수가 보내준 네 정재형 화이팅 빨리 오세요 정재형 일단 저도 144경기를 한번 뛰어보고 싶고 일단 그러려면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궁금한 추가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이 대충 안에 하면 아까 없어지는 건가요? 동현이를 한번 섭외해보는 거 같다 동현이를 섭외하는 같이? 한강보의 챌린지 왜냐면 동현이가 방에서 그걸 노래를 계속 불러요 옆에서 저는 몰랐거든요 그거를 그만 좀 불러 이거 뭔데 이랬는데 요즘 유행하는데 몰라요 하면서 춤추던데 요즘 저랑 있을 땐 쳐요 동현이 선수 춤추는 거 봤어요? 네 못 봐주겠더라고요 잘하긴 하는데 제가 앉으니까 너무 볼 것 같아요 에피소드 같은 거 풀어줄 수 있어요? 에피소드? 제가 딱 처음 들어왔는데 동현이가 PX 가가지고 라면이랑 과자랑 컵라면이랑 과자랑 이런 거 엄청 사와가지고 제 방에 와가지고 주고 가고 안 힘들어요? 힘들면 말해요 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아, 그분이랑의 그분은 근데 두 분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괴롭히진 않았는데 뭐 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말 하면은 그게 진짜 잘해준 거 아니야 저한테 그런 류현진 선수가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 류현진이 가죠 만약에 선임으로 맞이해야 한다면 손동현인데 류현진 손동현 현진이는 저를 괴롭힐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장난도 많이 치고 대학교 때 하도 괴롭혀가지고 김영현 선수도 상황 안 간대요 그래서 아 현인이 있어가지고 네. 말처럼 되지 않아요 가야 돼요 여기 동진 선수 전에 근데 네 제가 부회장이었어 제가 동진이한테 넘기고 간 거죠 그죠 네. 왜 선택을 하셨는지 감독님은 우준이 형을 추천했고 우준이 형은 동진이를 추천했고 저는 동진이를 추천했습니다 동진이가 중간 나이였거든 그 기수에 그러면은 어린 애들하고도 잘 할 거고 형들하고도 잘 할 것 같아가지고 조합 케미가 다 잘 될 것 같다고 동진을 추천했어요 동진 선수 많이 승진했어요? 여전히 까불죠 근데 좀 요즘 들어 좀 진지해진 것 같던데 좀 나올 때 되니까 근데 원래 그래요 사람이 또 전역할 때 되면 좀 약간 진지해지는 다 그래요? 뉴스 나온 거 아세요? 네 친구가 보내줘서 봤어요 신기했어요 저도 그런 일 나올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똑딱이 타자 천성호의 데뷔 첫 아치였습니다. 아, 저는 근데 그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타격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안타 많이 치면 되죠. 어디서 나타났냐,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하는데 본인한테는 갑작스럽지 않은 결과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군대 가기 전에 좀 많이 힘들었었죠. 기대를 많이 받고 저를 뽑아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잘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약간 군대 가기 전에 야구랑 군대 갔다 나와서의 야구가 좀 저는 플레이하는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잘하고 있지만 그 전에 했던 걸 꾸준히 함으로써 지금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금 또 노력하다 보면 또 다음 달 뭐 그 다음 달도 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믿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 준비 잘해가지고 제가 앞장서서 더 득점도 많이 하고 안타도 많이 치고 할 테니까 야구장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해주시고 항상 잘하고 있어도 응원해주시고 못하고 있어도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노력해서 좋은 성적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